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시는 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 영역의 박헌정이라고 합니다. 수학을 지배하는 자, 줄여서 수배자 박헌정이라고도 합니다. 자, 나 혼자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좀 뭐 유명해지고 싶었는데 검색창에 쳐보니까 정말 수배자들만 나오더라고. 수배자 박헌정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여튼간 자, 오늘 뭘 할 거냐면은요, 너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다루다 보면 중학교 때 도형들이 좀 많이 나올 거야. 개념적인 부분들이. 근데 그걸 잊어버려 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선생님이 너희들이 근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중학교 교과서를 들춰보면서 공식을 찾아야 되느냐, 너무나 시간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약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고등학교 도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정말 필요한 중학교적인 도형 공식들을 쭉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삼각형부터 정리를 해줄 건데요. 삼각형 부분이 가장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삼각형 중등 도형에서 삼각형, 자, 고등학교 때 필요한 공식들 쭉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중등 도형적인 공식들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고등학교 때 자주 나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핵심을 짚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일단 삼각형을 다루기 위해서 결정 조건부터 다룰게요. 자, 결정 조건. 하나의 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결정 조건이 돼야 되느냐? 뭐 앞으로 쭉 들어보시면은요, 너무 쉬운 부분도 있을 거야. 한번 쭉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다고 치자.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하십시다. 일단 삼각형 하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요, 이 세 변 전부에 대해서, 자, 한 변 길이가, 한 변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무조건 작아 주셔야 됩니다. 자, 더 커버리면 안 되겠지. 자, 만약에 한 변 길이가 더 커버리면 못 만날 거 아니야. 두 개 변이 못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차이보다는 커지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문제들이 가장 긴 변이 무엇인지 주어져. 중학교 때는 이런 부분을 좀 안 주어져가지고 너희들이 직접 나눠가지고 푸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문제에서는 가장 긴 변이 무엇이다라고 주어져요. 그렇다면 그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습니다. 뭐 이것만 보시면은 해결되는 문제들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간 하나의 삼각형을 결정하기 위해서는요, 한 변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지셔야 되고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차보다는 커지셔야 된다. 이걸 가장 기본적인 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삼각형의 종류를 물어보시는 문제들 중에서 뭐 직각이냐, 예각삼각형이냐, 둔각삼각형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문제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자, 삼각형의 종류,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삼각형 종류를 선생님은, 자, 둔각과 직각과 직각, 뭐 둔각, 예각, 이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삼각형이 되고 싶습니다. 가장 유명하죠.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일단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치십시다. 삼각형 ABC입니다. 그리고 변의 길이는 대각에 대해서, 이렇게 소문자를 가져오시죠. 그치? 대각에 대해서 소문자, 대각에 대해서 소문자를 가져오십니다. 그치? 그러면서 뭐 A라는 길이에 대해서 대각은 A, 반대로 말하면 A라는 꼭지점에 대해서 이 변은 대변이 되는 거지. 이제 똥이 아니고, 자, 대변이 되는 겁니다. B에 대해서 대변, C에 대해서 대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이런 삼각형이 있어. 어떤 삼각형인지 구하시래. 그럼 가장 기본적으로 길이들을 알아야 되고요. 너희들이 직접 길이를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길이를 주어지는 문제도 있어요. 그치? 하여튼 그래가지고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직각이 가장 쉽지. 자, 먼저 첫 번째, 직각 삼각형은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피타고라스 정리가 만족해야 되죠. 만약에 C가 90도라고 한다면은요,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C 제곱이 성립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C라는 길이가 빗변이 되는, C라는 길이가 빗변이 되는, 그리고 각으로 따져주자면 C라는 각이, 자, 90도가 되는, 그치? 뭐 대변과 대각은 철자가 같은 걸 사용합니다.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죠? 대문자, 소문자. 그래서 C가 빗변 또는 각 C가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실 거고요. 두 번째는요. 둔각삼각형입니다.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성립해야 됩니까? C가 둔각이라고 치자. 그래버리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 C의 제곱보다 더 작아지면 되지. 이럴 때는 C라는 각이요. 둔각이 됩니다. 둔각은 90도 초과 180도 미만이 되지. A, B, C라고 했을 때 이게 둔각이 A, B, C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둔각이 돼 주시겠다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 C가 둔각이 되기 때문에 둔각 삼각형이 되시는군요. 얘는 둔각 삼각형이 되시는군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삼각형에서는요. 한 각의 크기만 둔각이 되어도 둔각 삼각형이 됩니다. 그치? 두 개가 둔각이 될 수는 없게 되지. 그치? 자, 이제 세 번째 가볼까? 이번 노란색으로 세 번째 예각삼각형에 대해서 다루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나오는 건 직각과 둔각이에요. 하여튼간 예각은요.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 C의 제곱보다 더 커버리신다면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라고 해버리면 틀려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요. 이 녀석이 의미하는 게 각 C가 예각입니다. 이것만을 얘기합니다. 자, 각 C가 예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각 C가 예각이니까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각은 모르잖아. A하고 B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C만 예각이 돼. 일단 A하고 B에 대한 정보는 다시 가져와야 된단 말이야. 한 각이 예각이라고 해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예각삼각형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시 둔각삼각형에서는요. 자, 왜 이거 C의 제곱이 크면은 둔각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만 둔각이 되어도 얘는 둔각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얘가 정확히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요. 각 C가 둔각이에요. 이걸 의미하거든. 오케이? 각 C가 둔각이에요. 그럼 하나가 둔각이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 하나가 예각이 된다고 해서 얘가 아 얘는 삼각형 ABC는 ABC는 뭐 예각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야. 자, 하여튼 자 삼각형의 종류를 직각, 둔각, 예각으로 나눠서 봤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은 아마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이 세 번째는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 이 내용이 가장 많이 나올 거야. 수능까지 다 봐서. 자, 닮음을 이용한 공식이 있어요. 닮음 공식. 자, 모양을 잘 기억해요. 일단 뭐가 주어지냐면 직각삼각형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90도 부분에서요. 90도 부분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그림. 아마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을 배우시면서 이 도형적인 공식들은 배우셨을 건데 이 도형에서는요. 공식이 네 가지가 나오거든. 근데 그 네 가지를 맨날 그 증명하면서 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외우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길이를 자, 내가 길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를 C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고 A라고 하고 X, Y, H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식 모양으로 얘는 암기하십시오. 모양으로. 자, 커다란 직각삼각형이 있어. 커다란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이 바로 이 부분이죠. 빗변. 이 빗변 부분에서 세 가지 공식이 만들어지시는데요. 첫 번째 B라는 점에서 만들어지시고요. 두 번째 D라는 점에서 만들어지시고요. 세 번째 C라는 점에서 만들어집니다. 일단 세 가지가 나오시게 되는데 자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증명이 끝난 부분이라서 너희들은 암기만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첫 번째 공식입니다. 자, B점에서 한 방향으로 봐. 한 군데로만 갈 수 있으면 제곱이 돼요. 두 군데로 갈 수 있으면 곱해집니다. 무슨 말이냐? B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 A로밖에 못 올라가. 그치? 그래서 얘는 제곱이 됩니다. 오케이? 옆으로는요. 두 군데로 갈 수 있어요.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로 가는 것은요. 곱해집니다. 그래서 C의 제곱은 X와 A가 곱해지겠죠. AX라고 쓸게요. AX라는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D점에서 출발하는 게 있어요. 자, 한 방향으로만 갈 수 있다면 위쪽으로는 한 방향입니다.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 제곱이 돼요. 옆으로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얘는 곱해집니다.
그래서 h의 제곱은 자, x하고 y가 곱해지시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c에서도 갈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요,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서 두 방향으로 갈 수 있을 때는요, 곱해집니다. 그래서 b의 제곱은요, y와 a가 곱해지죠. ay 이렇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공식이 있어요. 이 마지막 공식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겁니다.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고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것 곱하기 이거 그리고 이것 곱하기 이게 같아지더라. 일명 뭐라고 부르지? 이거를 소공식이라고 부르죠. 소공식. 자, 소공식. 이렇게 불러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BC는요. BC는 자 소공식 A와 H가 곱해지면 되겠죠. 자 공식을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모양을 외워주십시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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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해 주시고 이제 네 번째로 갈게요.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겁니다. 자 가계 이등분선, 이등분선. 자 이 부분은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점자표에서, 정과자표에서 내분점, 외분점을 다룰 때에 학교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시고요. 나중에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는 부분. 예전에는 뭐 기하 벡터, 벡터 부분에서 이 부분도 또 나왔었지만 지금 뭐 너희들은 벡터를 안 하고 있지. 현재 1학년들은 안 하고 있어요. 안 할 거예요. 2, 3학년들만 하고 있죠. 자, 하여튼간 자 가계 이등분선에 대한 공식입니다. 자, 가계 이등분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각의 이등분선이 있고요. 내각 이등분선 그리고 두 번째, 외각에 대한 이등분선.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내각 이등분은요.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말 그대로 A라는 각에 대해서 안에 있는 각 내각을 이등분하고 싶어요. 내각을 이렇게 이등분하고 싶다라는 그림이야. 이 점을 D라고 잡자. 자, 그러면서 이제 외각의 이등분도 있는데요. 외각은요. 자, 잘 그리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렇게 외각이 있다고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ABC예요. 거기서 연장선을 그립니다. 이렇게 ABC입니다. 그리고 외각 부분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등분시켜요. 그래서 밖에 한 점에서 연장선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외각의 이등분선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일단 자, 증명은 안 한다고 했습니다. 전부 다 닮음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자, 내각의 이등분은요. 이렇습니다. A, B 대 A, C는 이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B, D 대 C, D입니다. 마치 나비와 모양 같죠. 내각의 이등분선은요. 나비 공식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A, B 대 A, B 대 A, C는 자 BD 대 BD 대 CD라는 공식이 나오시게 됩니다. AB 대 AC는 BD 대 CD라는 공식이 나오시게 되는데 솔직히 내각은 쉬워요. 워낙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하고 너희들이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외각의 이등분이 나오면 당황하시더라고. 헷갈려해요 막. 그런데 일단 결론적으로 공식은 같습니다. 이 공식 그대로 써요. AB 대 AB 대 AC는 BD 대 CD거든.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시험을 보다가 외곽의 이등분선이 나왔어. 어라? 공식 잊어버렸네? 그럼 이제 당황할 거 아니야? 당황하지 마시고요. 내각의 이등분선을 그리세요. 그리고 공식을 만들어주시면은요. 이것과 똑같이 적용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AB 대 AB 대 AC는 AC는 자, BD 대 BD 대 CD다. 자, 이렇게 공식이 나오시고요. 자, 뭐 이걸 초승달 공식이라고도 하시고 뭐 나는 나이키 공식이라고 합니다. 나이키 공식 뭐 여러 가지로 불러주는데요. 자, 이런 모습이 나오시게 돼요. 선생님 크게 많이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키 대놓고 말해도 돼요. 자,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나이키 공식입니다. 하여튼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내분점에 대한 얘기예요. B점은요. 이것 대 이거 BC를 뭐 이것 대 이것으로 내분하겠다. 왠지 내가 말해놓고도 좀 뭐가 슬퍼 지금. 상당히 슬퍼하고 있어 지금. 자, 아, 자, 하여튼 D는 내분점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D는 외분점입니다. BC를 뭐 이것 대 이것으로 외분해라라는 얘기인데 자, 이걸 외우기가 좀 힘드니까
나 어렸을 때 정말로 있었던 일이야. 어렸을 때 있었던 얘기를 한번 해줄게.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좀 오래됐어요. 그치? 오래돼서 되게 젊어 보이잖아. 막 20대 같이 보여도 꽤 오래됐어.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시절에 그때 머스트해브 아이템이 하나 있었어. 그게 뭐냐면 가방인데 그 나이키 가방이거든. 어떻게 생겼냐면 뭐 이렇게 생겼어. 반달 모양을 하고 있어. 반달 모양. 반달 모양이 되고 여기 아주 커다랗게 그냥 나이키 이렇게 딱 그림이 쫙 박아져 있어. 굉장히 커 가방도. 그리고 여기에 어깨에 멜 수 있는 길지 않아. 짧아. 이렇게 딱 고리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딱 어깨에 딱 매면 이 부분에 딱 이렇게 되거든. 가방이. 그걸 딱 메고 다니면서 샤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이 나. 그게 이 재질도 가죽이 아니야. 비닐이야 비닐. 그래가지고 빛이 나. 빛 받으면 막 빠딱빠딱 빛나고 여기 시커멓게 그냥 나이키 쫙 뭐 저기 100m 밖에서 봐도 그냥 와 저 신상 나이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빛이 나는 그런 가방이었는데 이걸 되게 갖고 싶었어. 근데 선생님 집 좀 많이 가난했어요. 되게 가난해가지고 아 사주란 말 못하겠는 거야. 너무나 갖고 싶어. 엄마한테 엄마 좀 사줘. 내가 웬만하면은 뭐 옷 사줘라 뭐 사줘라 이런 거 안 하거든. 근데 이건 정말 갖고 싶어가지고 엄마 좀 사주라 라고 했는데 엄마가 그러면은 예, 시험에서 이번 네 기말 시험에서 1등하면 사줄게. 맨날 2등만 했거든. 반등수 아니야. 반등수가 아니고 자 학교 등수야. 하여튼 맨날 2등만 했거든. 그 1등하면 사줄게 라고 했거든. 알았어 알았어요 좀 했어. 하고 1등 했어. 공부 좀 하니까 되더라고. 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겠다. 자 하여튼간 했어. 하니까 사줬어. 야 너무 기뻤지. 너무 기뻤지. 야. 하여튼 딱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딱 메고 샥 갔지 이렇게 샥. 그런데 학교 등교길에 저쪽 약간 어두운 곳에 동네 형들이 있는 거야. 동네 형들. 그 굉장히 불량하기로 소문났던 동네 형들이 되게 많아서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돈 빼는 형들이 엄마 주머니에다가 항상 줬어 돈을 그냥 그런 사람 만나면 주라고 줬어 하고 이제 딱 놓고 있는 거를 딱 불러서 갔지 네 하고 갔어 하고 갔다 가서 있는 거 다 내놔 내놔 다 내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딱 드렸어 있습니다 바로 줬어 내가 그러니까는 어우 착하네 하면서 날 보내줬거든 신난다고 딱 오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아 한 명이 야 이러봐 잠깐만 이러봐 하는 거야 너 가방 이거 나이키네? 이러는 거야. 왜요? 이거 나이키 안 돼요. 오늘 처음 샀어요. 안 돼요. 막 이랬거든. 뺏겼어. 결론적으로 뺏겼어. 자, 갑자기 그런 이제 슬픈 기억이 나는데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자, 내놔 내놔. 내가 기등분 나비 공식이에요. 아 정말 가슴 아픈 일로 너희들 공부만 잘하겠다면 뭐든지 다 얘기해 줄게. 자, 내놔 내가 기등분은 나비 공식입니다. 왜요? 나이키 안 돼요. 자, 외가 기등분은 나이키 공식이에요. 자 하여튼간 자 내각의 이등분과 외각의 이등분입니다. 내각의 이등분 나비공식이에요. 이것대 이것은 이것대 이것입니다. 즉 D점이 하는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게 되느냐 BC에 대해서 내분점 자 역할을 하시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자 여기서 말하는 D점 자 각의 이등분선이 밖에서 만나는 이 점이 하는 역할이 뭐냐 BC를 이것대 이것으로 외분하는 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외분 점의 역할을 하시게 되십니다. 이 공식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한 번쯤은 꼭 나오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고1 때 아마 처음 고1 때 보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공식을. 그런데 중등 3학년 때 아마 피타고라스 정리를 하실 때의 심화 과정을 배우시는 분들은 자 이 공식을 아마 배우셨을 거야. 미리. 자 그리고 고1 때 배우셨겠지만 또 잊어버립니다. 이 공식은요. 파퍼스의 중선 연결 정리예요. 중선 연결 정리입니다. 이것도 간단히 공식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중요하잖아요. 파퍼스가 누군지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고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줄여서 중선 연결 정리 또는 중선 정리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중선이란 게 뭐냐면은요. 대변에 중점을 연결한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줍니다. 즉, 자, 이렇게 A, B, C가 있는데요. 삼각형 A, B, C가 있는데요. A점에 대해서 대변에 중점을 내가 M이라고 잡겠습니다. 미들 포인트 M이라고 잡고서요. 이렇게 연결한 선을 이 선을 중선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중선 이따가 삼각형 50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나오시게 될 거예요. 이걸 중선이라고 불러주는데요. 중선 보이시면 무조건 너희들 머릿속에 이 공식 떠올라 주셔야 됩니다. 많이 쓰이지는 않거든. 근데 많이 쓰이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튀어나오잖아. 잊어버려.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라 라는 얘기고요. 자 중선 연결 정리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무슨 색깔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자 AB의 제곱
모양으로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요. 두 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입니다. 자, 즉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요. AM의 제곱 플러스 두 배의 AM의 제곱 플러스 BM의 제곱이 된다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파퍼스의 중선연결 정리라고 불러주시고요. 그냥 중선정리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섯 번째로 갈게요. 자, 이제 여섯 번째입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에요. 좀만 힘내세요. 자, 오심 삼각형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심, 중심을 얘기하면서 끝내도록 할 겁니다. 자, 삼각형의 오심이 뭐가 있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방심, 수심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거든요. 가끔씩 어떤 게 나올지 몰라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사항들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외심부터 할까? 외심입니다. 자, 외심은 정의가 어떻게 돼 주시냐면은요. 외심은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외접원의, 자, 외접원의 중심을 가지고 외심이라고 불러줍니다. 삼각형에 외접하고 있다라는 얘기야. 삼각형을 그려볼까?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외심은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바깥쪽에서 접하고 있는 원입니다. 자, 원 그림은 왼쪽에서 그리는 게 잘 그려지더라고. 자, 등을 보이죠?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간 이렇게 원이 있어요. 원이 있는데 바깥쪽에서 이렇게 외접하면서 있는 원이 만들어지고요. 이 원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렇다면 이 외심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다들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자, 외심을 찾는 방법은요. 자,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이 외자는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 바깥 외자인데요. 사람이 밖으로 뭘 배출하지? 뭐 땀 이런 것도 있어. 하지만 사람이 바깥으로 똥을 배출해요. 그치? 그래서 외심, 똥을 배출하네. 똥 변자를 써서 변이구나. 아, 변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안 잊어버리실 거예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각각의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을 그어주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시는데요. 한 점에서 만나게 되시는데 그 점을 가지고 우리는 외심이라고 불러주겠다. 외심의 특징이 뭘까요? 자, 당연히 원이 바깥쪽에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반지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뭐 중학교 때는 이게 합동이다, 이거 합동이다, 이거 합동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길이가 같아진다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결론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결론적인 부분은 뭐냐? 바로 이 길이 꼭지점에서부터 외심 O. 자, O라고 했을 때 O까지의 거리가 전부 다 같아요. 이게 바로 자주 사용하는 성질이 돼주시겠다. 만드는 방법 또한 알고 있으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자, 키포인트는 OA 세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OB, OC가 서로 같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얘를 반지름으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통 길이에 대해서 나오면은 루트를 포함하게 되잖아. 두 점 사이 거리 루트를 포함하게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이게 제곱. 제곱시켜버려도 어차피 같을 거 아니야. 그치, 루트가 벗겨지게 되겠죠. 하여튼 제곱시켜도 다 같게 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이제 외심입니다. 오케이. 외심점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내심에 대해서 볼까요? 두 번째, 자, 칸이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내가 이거를 아래쪽에다가 쓸게요. 자, OA, 그리고 OB, 그리고 OC가 서로 같아진다. 무엇으로? 반지름으로 서로 같아진다. 이게 바로 외심의 성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고등학교 때 꼭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내심이 있어요. 내심. 그럼 내심에 대해서 정의는 뭘까요? 그렇지, 바로 내접원의, 내접원의 중심이 돼주시는 겁니다. 내접원의 중심이다. 이게 바로 내심이고요. 삼각형이 있다고 치십시다.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고 치시면은요. 안에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 내접원의 중심을 가지고 내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럼 찾는 방법은 뭘까요? 외심이 변에 대해서 수직 이등분했기 때문에 변을 했기 때문에 내심은요. 각을 이등분합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 됩니다. 교점 일단 원부터 그리자. 이 안쪽에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져요.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원 그리는 게 정말 힘들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원을 좀 잘 그리는 편인데도 자 하여튼 잘 그려볼게요. 이렇게 안에 내접하는 원이 만들어지십니다. 이게 내접원이 되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내접원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내접원의 성질은 뭘까요? 당연히 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접선이잖아. 접선이니까 수선에 발을 내려주게 되면은요. 자, 접점에서 만나게 되겠죠. 이렇게. 그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수선에 발을 내려주면 접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수선에 발을 내려주면 접점에서 만나게 되시겠죠. 자, 내심이기 때문에 inner, 안쪽이라는 말을 써서 I를 씁니다. 자, 그럼 내심을 찾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듯이 각의 이등분선이에요. 각의 이등분선. 고등학교 1학년 때에 너희들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각의 이등분선 구하시는 걸 배우셨을 거야. 자, 고등학교 1학년 앞으로 이제 배우시게 될 분도 계실 거고요. 자, 각을 이등분시키시게 되면은요, 두 개 합동이 돼요. 두 개 합동이 됩니다. 두 개 합동이 돼요. 그래서 주황색의 길이가 같아지더라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를 반지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심입니다. 그래서 뭐 고1 때는 내심 좌표를 구하십시오라고 하면 각의 이등분선들을 찾아가지고 풀기도 하고요. 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같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내심에서는요. 또 자주 쓰는 게 뭘 자주 쓰냐면 자, 내심, 내접원의 반지름 찾으십시오. 이 반지름 찾으십시오.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자, 특히 이제 문과 학생들은요. 나 이 부분이 나중에 극한 부분하고 미분에서 극한 부분하고 연관돼 가지고 자, 이거 알 필요한 문제들 수능이나 학평에서 좀 많이 나오시게 됩니다. 하여튼간 자, 이 반지름이 어떤 공식이 있느냐? 이 내심과 연관된 내접원 보시면은요. 바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넓이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세변의 길이를 내가 A, B, C라고 할게. 자, A, B, C입니다. 그렇지. 자,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할게요. 자, 삼각형 넓이 S는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내접원의 반지름을 가지고 공식은 이렇습니다. 2분의 R, 내접원의 반지름 A 플러스 B 플러스 C, 둘레 길입니다. 자, 이게 왜 나오시는 거냐면은요, 삼각형 전체를 세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버려. 이렇게 쪼개버려. 쪼개버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 넓이는요, 2분의 1 AR. 그렇지? 여기 있는 삼각형은요, 2분의 1 BR, 여기는 2분의 CR이야. 다 더하시게 되면 넓이가 나오거든. 그게 바로 이 식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야. 이 공식을 내심에서는 좀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냥 내심을 구하십시오라는 문제도 고1 내신에서 좀 많이 나오시는 편입니다. 오케이? 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알고 계셔라라는 얘기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무게중심입니다. 자, 무게중심점은요, 뭘 무게중심점이라고 하냐면 삼각형이 있을 때에 자, 무게중심점에다 손가락을 딱 올리면은요, 지면과 평행하게 돼요. 이게 무게중심이라는 얘기지. 그걸 가지고 무게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찾는 방법 어떻게 찾습니까? 중선 얘기를 했었죠. 파퍼스의 중선 연결 정리. 그렇지, 대변의 중점을 연결한 선들의 교점이죠. 정확히 말하면 중선의 교점입니다. 중선의 교점을 가지고 우리는 무게중심점이라고 불러줍니다. 무게중심은요, 워낙 잘 알고 있을 거야. 삼각형이 있어. 삼각형이 있다고 치자. 자, A, B, C가 있습니다. 삼각형 A, B, C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무게중심점을 어떻게 찾느냐? 대변의 중점을 연결시키죠. 파란색으로 해야지. 자, 대변의 중점을 연결시킵니다. 중점. 여기도 중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중점. 너희들이 안 보이는 선들이 있어요. 칠판에는. 그거 센 거예요. 중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D, E, F라고 할까? 자, 그렇다면 이 교점을 가지고 무게중심점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무게중심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뭐냐? 일단은 아까 말했던 파퍼스의 중선 연결 정리. 이거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가끔씩 나오게 돼요. 그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무게중심이 A점과 D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하더라? 그렇지, 그렇지. 2대 1로 내분하더라. 이걸 좀 더 많이 쓰시게 됩니다. 이거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하면 돼요. 무게중심이 일단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들어지는 원리하고 그리고 무게중심이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느냐.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요. 방심입니다.
방심. 자, 방심은요, 근데 의외로 고등학교 때에서는요, 많이 쓰이진 않아요. 무엇이 방심이다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방심은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이. 자,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버릴까?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게 방심이구나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방심은 외곽의 이등분선과 관계가 돼요. 외곽을 이등분한 선을, 자, 일단은 쭉 하고 쭉 그은 다음에 외곽을 이등분한 선을 쭉 만들어 봅니다. 이렇게 이등분, 그리고 이 외곽도 이등분합니다. 그러면 어디서? 한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한 점에서 만나게 되고요. 이등분, 이등분이에요. 그렇다면 그 점에서 내가 각 변에 대해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 자,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래버리면 삼각형들이 합동이 돼요. 합동이 되면 이 부분의 길이들이 같아지게 됩니다. 이 부분의 길이가 같아진다는 얘기는 이걸 가지고 내가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원을 그려주시면, 자,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런 원이 바깥쪽에서 만들어집니다. 바깥쪽에서 접하는 원. 오케이.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는 방심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방심과 관련된 문제는 고등학교 때 거의 나오시지 않더라고. 굳이 여기서 쓰이는 공식 하나만 좀 보여주시자면요. 삼각형 A, B, C의 둘레는, 삼각형 A, B, C의 둘레는요. 이 점을 내가 DEF라고 할게요. D, E, F라고 하시면은요. 두 배의 B, D의 길이하고도 같다. 또는 두 배의 BF 길이하고도 같아요.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 이유를 또 말씀하시라고 하면, 자, 색깔 형광펜을 가져볼까? 자, 봐라. 이 부분 길이.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의 길이와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는 같아요. 이거 같은 길이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원 밖에 한 점에서, 자, 접점까지의 길이, 접점까지의 길이는 또한 서로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듣기만 하시면 돼요. 삼각형 둘레 길이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게 되거든. 근데 얘들이 펼쳐졌다라고 생각해봐. 얘가 이렇게 펼쳐지고 얘가 이렇게 펼쳐지게 되면 결국은 BD의 길이, BD의 길이 더하기 BF의 길이거든. 그런데 BD나 BF나 원 밖에 한 점에서 접점까지 길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놈이야. 그러니까 두 배의 BD가 되고 두 배의 BF가 되는 거예요. 뭐 이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방심은요, 근데 거의 잘 나오지 않으세요. 자, 다섯 번째, 마지막이죠. 다섯 번째, 수심이 있습니다. 수심. 수심. 자, 수학 도형에서 특히 수는요, 90도를 얘기합니다. 90도. 그래서 수심을 찾는 방법은요,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즉, 대변에 수선을 내려서 수선들의 교점이죠. 수선의 교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심도 뭐 고1 때 수심 좌표를 구하십시오. 직접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시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 A, B, C가 있고요. 오케이. 삼각형 A, B, C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대변에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립니다. 그럼 한 점에서 교차하게 되고요. H란 말을 씁니다. 자, 문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걸 수심이라고 하는데요. 수심은 어떤 부분과 연관되어서 많이 나오냐면은요, 원들. 원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좀 많이 연관되거든. 근데 그 부분은요, 나중에 선생님이 중등 도형 중에서 원과 관련된 공식들을 또 따로 캐스트로 찍을 거니까요. 그때 좀 더 할 거거든. 하여튼간 고1 때는요, 직접적으로 수심 좌표를 구하십시오.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처리하지? 90도가 보이시잖아. 90도가 보이시면은요,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이다. 자, 기울기 구하시고요. 이 점 A점 지난다. A점은 주어질 거 아니야. 이것과 90도인 기울기를 가지면서 A점 지나는 직선 방정식 찾으시고요. 아무거나 C점 지나면서 이 직선과 90도로 직교하는 직선 방정식 찾아가지고 두 개 교점으로 찾아주시면은요, 수심 좌표를 구하실 수 있게 되시는 겁니다.
그치? 이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뭐 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사각형 부분은 다시 한번 또 할 거예요. 자, 만약 아마 다음 캐스트는요, 사각형 성질과 원을 한꺼번에 묶어서 할 거거든.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삼각형은요, 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은 고등학교 수학을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공식들 반드시 외워 주셔야 되고요. 알겠지?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본 강좌에서 또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고요. 다음 캐스트 영상에서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